오늘 만나볼 인플루언서는요, 교보문고 물류센터에 자동화를 이끄신 김동섭 매니저님이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찍 자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동섭입니다. 지금 뒤로 되게 공간이 깊은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현재 있는 곳은 그 교보문고 제1 물류센터고요. 전국에 있는 그 서점에서 그 책을 주문했을 때 분류한 자동 분류기가 있는 예, 곳입니다. 그냥 고객님들이 원하는 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도서, 상품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상태에서 주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류센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처리하는 물동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 심할 때마다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자동화 설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매장에서 책을 받아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이 이제 움직이나요? 평일 기준 그 00시가 넘어가면 자동 주문 시스템에 의해서 부족한 도서는 출판사로 주문이 나가게 되고 그 보관하고 있는 도서는 출고 지시, 그러니까 즉 집책 지시가 형성이 됩니다. 일반 창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종이를 들고 그다음에 수레를 끌고 들어가서 종이에 있는 그 도서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자동 창고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서가가 내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책된 도서 네. 이거는 저희 그 자동 분류기가 있어요. 그 자동 분류기를 통해서 각 전국 매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들어오면 분류도 사람이 하고 분류한 거를 서가에 넣는 것도 사람이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에 가까운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 그 아래면 보시면 그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모든 도서에 그 도장을 찍어야 됐었어요. 만화책 같은 거는 이렇게 비닐로 쌓여있죠. 쌓아오거든요. 그걸 다 또 칼로 해서 벗겨서 다시 찍고 1부터 10까지를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이었고 매일매일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가고 싶었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하다 보니 또 지금 여기서 내가 나가면 또 어딜 가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 자동화 서가를 여기 들여오신 게 이제 매니저님이신 거죠? 들여온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들여온 장비를 2008년도에 물류센터에 맞게 이제 운영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을 한 거죠. 이렇게 불편하면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우수한도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일 좀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었어요. 바로 이렇게 잘 운영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엉망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 100을 해야 되는 기계가 10도 못하고 10을 채우고 20을 채우고 계속 100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우리 도서에 맞는 장비냐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았었고요. 잘 될까?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팀원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걸 바꾸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자동 포장기도 처음에 저런 형태의 라인과 포장을 하는 기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들여와서 저에 맞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라인이 또 된 거고 온라인 센터 기준으로 보면 모든 공정에 어떤 걸 했는지 저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했던 그 프로세스, 제가 바꿨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아, 그게 틀리지 않았구나. 되게 좀 뿌듯함도 있고 저거 내가 했는데 네, 라는 생각도 좀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설레세요? 아, 설렐 때는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의뢰를 하고 뭔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업무에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테스트할 때가 좀 설레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될까? 될까?
앞으로 더 개선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목표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까요? 사람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도 현재는 베이블 센터도 온라인 정도에만 지금 자동 포장이 갖춰져 있어요. 온라인 말고도 출판사 반품,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서점에 납품하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생각해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물류센터도 그 빠르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은 것. 매일 새롭고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